저도 체력이 갖고 제가 들어서 한번 맺혀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김정현 선수에게 그러기 상태를 만들어버리겠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넘어뜨리고 그리고 빠져나오고 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미키TV의 김동현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팀 성원 조성빈 선수가 와있고, 성빈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가짜파이터 특수부대 분들이 3대1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도전해서 스파링을 했는데, 아, 그걸 보고 봐준 거 아닌가. 아,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성빈이의 지인분들이, 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강철 부대 그 최근에 올라온 건 그거 봤어요. 어린애랑 놀아주는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들고 막 하시는데, 과연 그게 펀치를 맞았을 때 구로기 상태가 될 건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리고 뭐 못 빠져나오고 이러는 건 좀 답답하더라고. 또 저도 체격이 갖고 제가 들어서 한번 맺혀보겠습니다. 저의 펀치로 구로기 상태 해보시겠어요? 자세한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인지. 인천 검단에서 저 네.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 담당해 주는 친구고, 같이 이제 네. 그 친구랑 이제 매미킴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같이? 네. 오케이.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못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한 명은 왜 그러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 명은 자기가 뽑을 수 있다. 네, 뭐 뽑을 밑에 수 있다. 깔려도 그냥 힘으로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연락이 그래, 왔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오! 와, 몸 좋아, 몸 좋아. 안녕하십니까. 와, 몸이 엄청 좋아. 와. 네,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사거리에서 프레임즈 트레이너로 맡고 있는 문경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라도 경력이라도 좀 소개. 최대 출신으로서 최선산 이후에 웨이트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투기를 수련한 적이나? 전무합니다. 아, 전무하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그로기에 하신 분도 있고 누르면 뽑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어떤 걸 담당하셨는지. 저는 그로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로기를 한번 당해보고 싶다. 아니 근데 그러기를 경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당하고 나서도 몰라요. 당하고 나면은 뭐야 어떤 일이 있었어? 이 느낌이에요. 맞았을 때 아 아파 정신 잃을 것 같아 기절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기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최대한 가깝게끔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예. 농담이고 농담이고. 자 그럼 다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전진철이라고 합니다. 오, 네. 혹시 뭐 그 바디빌딩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선수로 활동하고. 아, 뭐를 혹시 궁금해서 오셨는지. 웨이트 하다 보니까 힘은 조금 자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격투기 수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격투기 선수들 UFC 보면 답답하셨겠어요. 야, 이거 왜 못 일어날까? 왜 못 일어나지? 네. 나와봐, 씨, 나와봐, 한번 나와봐. 안 된다, 씨. 한번 스파링 해보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레임즈명한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 류재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팀 수성원에서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네, 2년 전에 네, 네. 한두 달 다녔었어요. 다녔었죠? 네. 그때 격투기 수련 경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잘했던 거 기억이 나요. 힘도 세고 좀 이해도나 센스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를 한번. 저는 지금 관장님의 오래된 팬으로서 네. 관장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 알고 있죠. 네. 대표적인 한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약점. 아, 그건 이따가.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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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으면 1대1로 오지 왜 셋이 왔어요? 아니,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아, 건의사항이 있죠. 원래는 특수부대 룰로 하시는 걸로. 오케이. 와, 잘해, 잘해. 잘해. 철권 해보셨습니까? 철권? 태그매치. 태그매치? 네. Techniques for all 44 characters have been revamped. The new and improved chain. 라운드가 끝나지 않아도 이 친구가 스파링 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이 친구한테 가서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바꿔서 나오는 건데. 아, 저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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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기둥으로 하시죠. 아, 네. 이 기둥에서 기둥에 계시고 등부 치고 터치하는 걸로. 오케이. 네.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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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죽여, 죽여. 와, 이게 아닌데 손 미는이 손, 와 힘은 좋다 진짜. 죽여, 죽여. 와, 힘 좋다, 힘이 좋아. 와. 가자. 오, 뭐. 오케이, 오케이.
봐봐. 와우. 일단은 무작정 달려들자라는 생각이 컸는데 달려들 틈이 안 보였습니다. 네, 저한테는 그냥 벽처럼 보였고 솔직히 처음에 좀 봐주셨던 것 같아서 이 정도 힘이면 해볼만 하겠다. 힘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데드리프트 더 뽑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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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가지 바로 들어가지. 오 뭐야 맞았어 맞았어. 다시 올리고 들어가서 그렇지. 배운 거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맞았다 맞았다. 야 배운 거 배운 거 아까 배운 거 아까 배운 거. 아까 배운 거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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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골반 골반 튕겨 골반 골반 튕겨야 돼. 진짜 안 빠져 진짜 안 빠져. 골반 계속 튕겨 계속. 골반 계속 튕겨. 끝난 거야. 아이. 저도 나름대로 힘이 세다고 했는데 절대 안 돼요. 절대로. 힘만 있다고 해서 절대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야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지금 기회야. 기어가 기어가.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야. 야 힘이 줘. 기어가 기어가. 빨리 와. 야 잡았어. 오른쪽 오른손 펴 오른손 대결 오케이 대결 안돼 안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트랙으로 가야 돼. 트랙을 트랙을 안 되면 놨다가 다시 안 되면 나 힘 빼지 말고. 괜찮아 거의? 와, 와, 안 되면 태그해. 야, 태그 안 해주는데, 태그 안 해주는데. 좀 타격 위주로 만약에 했으면은 전 좀 돌진할 생각이었는데 붙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그 약점을 알아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아. 야, 움직여서 말릴 거야.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말려. 움직여. 태그, 태그. 자, 원래는 한 다리 잡아서는 안 되니까 엉덩이 밑에 쪽 잡자. 두 다리 잡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밑에 쪽. 한 다리 말고 양 다리. 아, 다리. 있어, 있어. 엉덩이 밑에 쪽. 야, 안 돼. 좋아, 좋아. 뭐야 갑자기 들어가야 돼 지금 쉬는 시간 주면 안 돼. 봤을 때는 조금 봐주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봐주면서 해도 너무 세세요. 너무 세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매미킴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못 빠져나와 절대로. 야! 아 진짜 안돼 포기하지마 와 이게 밑에 깔리니까 허리랑 목 그리고 뭐 이렇게 숨도 못 쉬겠어요. 좀 사람이 좀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다리 말고 양쪽 엉덩이 싸잡는다는 느낌으로. 야, 그거. 야, 그거 가져. 뽑아. 뽑아. 이거 탱크야. 들어가야 돼. 쉬는 시간 주면 안 돼. 전아, 마운트에서 어떻게 하라 했어? 참치. 그렇지. 계속 튕겨야 돼, 계속. 골반 밀면서.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요. 아 우와 참. 왜? 전혀 던지면 안 돼. 100%를 안 하실 당연히 안 하셨겠지만 저희는 100%를 했거든요. 네, 와 이게 안 됩니다. 와. 아, 진짜요. 경배 아랫배 계속 튕겨봐. 브릿지 계속 튕겨. 골반 밀면서, 손으로 골반 밀면서. 이리와. 아, 유니트 할 때 약간 힌트 에어컨사 한 느낌. 어디에 힌트가 약간 게 아니야. 아이고. 전화 보여준 게 없다. 한 번은 해야지. 움직여야 돼. 태그 안 되면 태그해. 아! 이거 언제 보이는 거야? 너무 있어! 아! 아! 아!
진철 한번 해. 보여줘. 기권? 기권? 포기한 거예요 이거? 기권? 포기하겠습니다. 바로 또 풉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 지금 우리 스파링 결과를 떠나서 너무 당황을 했지만 당황 안 하려 했어. 왜냐면 영상을 보고 딱 생각하고 온 거예요. 약간 벽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태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성급하지 않게 하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UFC 하면서 아 서양 선수들 뭐 흑인 선수들 힘이 세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웨이트를 안 한 거예요. 기본적인 근력이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야 동양인 힘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 딱 스파링한 느낌이 라스베가스 이런 데 전지훈련 가서 프로 선수들 중에 90kg대? 이런 선수들하고 힘이 똑같아. 기술은 물론 부족하지만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스파링 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처음 했는데 이건 잊지 못한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파이터의 기기 귀에 있어. 네 진짜. 그죠? 기술 좀만 배우면 선빈이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예. 주먹만 배우고 한 방으로 이기거나 그래플링 치거나. 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제일 잘했어. 아... 경험이 있어서. 아 진짜, 아, 진짜로 이게 아 이게 보는 거랑 완전 틀린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아... 될 것 같고 앞으로 네, 더 겸손하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체육관에서 계신 네, 거죠? 프레임 집. 검단 사거리역 2번 출구. 2번 출구 2번 출구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세 걸음입니다. 세 걸음? 예. 저희보다 심한 분이 오셨네. 저희는 압구정역 1분 거리라고 했거든요. 네. 몸이 너무 이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봤어. 프레임 중 가면 다 이런 몸이 되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물론, 몇 개월이면 됩니까? 마음 잡고 3개월. 아, 3개월이요? 아, 저희가 하는 말 똑같네요. 팀 성공하면 3개월이면 호신술 완벽하게 된다.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 같아요. 저희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직도 막 이렇게 떨려요. 아니 근데 세 분을 내가 뭐 할 수 없는 게 어디 건드면 아유 뭐 아유 오케이. 어찌됐든 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저기 오늘 그걸 보시고 3대1로 도전할 수 있다 하신 분들 많은 지원 도전하세요. 진짜. 아 단 룰은 벽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벽이 없으면 바보예요 바보. 벽 없으면 좀 할만합니다. 벽 없으면 할만해. 지금까지 팀 성공과 인천 검단의 프레임 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MMA에 대해서 좀 매력을 처음으로 느꼈고 배우고 싶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스파링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엄청 유명하신 분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영광이었고 좀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부터 오래된 팬으로서 같이 땀 흘리고 몸을 섞어주신 것만으로도 엄청 영광이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